안녕하십니까. 네, 쿠시아킴 프로 김영훈 프로입니다. 자, 오늘은 전번에 얘기했던 대로 그 봄이 돼서 동반자들을 깜짝 놀라게 해줄 수 있는 그 쇼퍼팅의 연습 방법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요. 연습하는 방법, 그 연습장에서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. 자, 그러면 너무 춥네요. 자, 손 좀 녹이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통 그 김프로가 옛날에 그 호주에서 퍼팅 연습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, 롱퍼팅은 나중에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요, 쇼퍼팅 같은 경우는 그 연습 그린이 뭐 있지 않겠습니까? 연습 그린에 이렇게 홀이 하나 있을 거예요. 여기 홀이 하나 있으면 이쪽에다가 각각 두 발, 그다음 세 발, 네 발 정도의 그 거리에다가 그 드라이버 티나 쇼티를 꼽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꼽는 거죠. 한 발, 두 발, 한 발, 두 발, 한 발, 두 발, 한 발, 두 발. 그래서 여기가 두 발입니다. 두 발. 두 발이니까 대략 세 발자국이 2m 정도 되니까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.5m, 대략 한 1.5m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이 드라이버 티나 쇼티를 꼽아서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놓고요. 그 다음에 이쪽에다 다시 연장을 합니다. 여기도 두 발이 되는 거예요. 두 발. 그래서 여기도 1.5m가 되겠죠. 그래서 마찬가지 이쪽으로도 또 연장을 하고요. 이쪽으로도 연장을 하고 요 위로도 연장을 합니다. 그래서 총 이 지금 꼽혀 있는 게 총 4개씩 2개니까 8개가 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이에 몇 개가 가냐면, 여기 딱 2m 퍼팅. 하나, 둘, 세 발. 그래서 여기가 세 발이 됩니다. 세 발에 2m 정도 되는 퍼팅.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마찬가지 세 발, 2m. 여기도 마찬가지 세 발, 2m.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세 발, 2m. 그래서 총 12개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요. 총 12개입니다. 볼은 맨 처음에 숙달되기 전까지는 볼을 3개를 가지고 해요. 볼. 그 다음에 숙달이 되게 되면 이게 5개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, 이게 연습하는 게 그렇게 엄청 쉬워 보여도 쉽지가 않습니다. 이게 보통 뭐 진짜 심할 경우에는 한 3시간을 연습해도 잘 들어가지가 않습니다. 연습 그린이기 때문에 그린이 이렇게 평평하거나 그렇지 않겠죠? 뭐 이런 식으로 막 굴곡이 쳐 있을 때 이런 곳에다 꽂아 놓으면 그날그날 어떤 컨디션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, 뭐, 빨리 하면 1시간, 그 다음에 늦게 하면 뭐, 한 3시간 정도 걸리는데요. 이 연습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. 내가 만약에 5개를 가지고 연습을 한다면, 이,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두 발자국 같은 경우는 금세 끝나지만, 5개를 가지고 연습을 한다면, 뭐, 그 5번째가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얼마 전에 그, 꽤 오래됐지만, 신재 프로가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, 자기는 100개의 퍼팅을 연습한다라고 했는데요. 그 100개의 퍼팅도 똑같은 원리입니다. 5개가 다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 연습, 요 티를 뽑을 수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이 각각의 포지션에서 5개를 다 집어넣고 하나를 회수해서 총 12개를 회수하는 그 작업인데요. 100개면 어마어마한 그거죠. 뭐 아무리 뭐 일자 퍼팅을 한다 해도 100개면 어마어마하죠. 근데 지금 왜 5개가 왜 중요하냐? 이 5번째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. 이 5번째가 중요한 이유는,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18홀에 요 2m 퍼팅이 남았는데, 이 2m 퍼팅을 넣으면 뭐 89의 스코어를 기록한다든지, 아니면은 79의 스코어를 기록한다든지, 아니면은 뭐 약간의 내기를 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거를 넣으면은 뭐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잃었던 돈을 다 회수를 한다든지, 아니면 내가 요거를 못 넣게 되면은 뭐 3풀 이상이 돼서 배판이 된다든지,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볼은 굉장히 긴장이 되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 5번째 볼은 긴장감을 가지고 쳤을 때 그 확률을 높이는 연습법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소개해줬던 신재 프로가 했던 것도 100개째가 굉장히 힘듭니다. 100개째. 100개를 친다고 했을 때 한 10개 정도는 안 들어가면, 아이 그래 지금까지 해온 게 10개밖에 없으니까 쉽게 쉽게 할 수 있겠지만,
100개째에 99개를 넣고 만약에 그 연습을 한 3, 4시간 했다고 쳐보세요. 그럼 맨 마지막에 진짜 연습하기 싫고 나는 정말 충분히 많이 했는데 요거를 딱 넣었을 때 그 넣기 전에 만약에 못 넣으면 다시 99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, 만약에 요걸 못 넣으면 대회에서 우승을 못하게 된다는 압박감, 그리고 큐스쿨 같은데 떨어진다는 압박감, 이런 압박감을 견뎌내는 훈련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우리 아마추어들의 경우는 연습장에서도 가르칠 때 맨 처음에 3개만 하라고 그래요. 이런 식으로 12개를 꼽을 수가 없죠. 그래서 연습 그린, 구멍이 있는, 홀이 있는 연습 그린에서 맨 처음에 3개만 연습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요거를 보통은 한 15개 정도만 연습을 하시면 뭐 많이 하면 한 30분 하고요. 그 다음에 진짜 빨리 끝내면 5분 안에도 끝낼 수가 있습니다. 요거 겨울에 꼭 해놓으시면 나중에 정말 쇼퍼터가 엄청나게 늘게 될 것입니다. 자, 그럼 저 김프로와 같이 한번 잠깐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. 뭐 시간관계상 한 3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나중에 5개까지 도전을 해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. 자, 그러면 잠깐 어떻게 세팅을 해서 하는지 한번 잠깐 보시고 그 5개를 도전을 향해서 한 3개 정도까지 일단 3개부터 5개까지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번 세팅하는 거를 알려드리면요. 지금 좌측에 홀컵이 있고요. 우측 여기에 지금 볼이 이렇게 3개가 있죠. 잘 보이시나요? 우측에 3개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요 좌측에 홀컵이 있는데 이 지금 볼과 홀컵과의 간격이 대략 2m 정도 됩니다. 2m에다가 저 볼을 3개를 동시에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연습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연습하는 거를 알려드리면요. 만약에 볼을 하나가 쳤어요. 그래서 만약에 안 들어갔습니다. 그러면 다시 저기서 하나를 다시 치는 게 아니고 다시 가지러 갑니다. 이렇게. 그리고 만약에 두 개가 들어갔다고 쳐요. 두 개가 들어갔는데 세 번째 친 게 들어가지 않았어요. 그러면은 요거 다시 뺍니다. 이렇게 빼서 세 개를 다시 쳐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연습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. 자,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요 세 번째 게 굉장히 힘든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연습이 끝나게 되는 거죠. 자, 어떠셨습니까? 연습하는 것 옆에서 보시니까 굉장히 쉬워 보이죠? 자, 실제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. 맨 처음에는 2개, 3개로 시작하셨다가 나중엔 한 5개까지 해보시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빠르면은 한 5분, 10분? 늦으면 한 30분도 하니까요. 요 연습 꾸준히 하셔서 다가오는 봄, 3월, 4월이 돼서 동반자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다음에 좀 더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